네, 지금까지 보신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먼저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도움받은 거는 연설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인사에서는 최순실 씨의 개입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어제는 문화 쪽에서는 최 씨의 영향력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나 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에 최 씨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됐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문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모순이다. 네. 또 그 도움을 받은 게 일정 기간만 그렇게 받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취임 후에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된 뒤에는 네. 그만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청와대의 이 비밀문건이 유출된 시점을 좀 살펴보면 2013년에 37건이고요. 2014년과 15년에 5건씩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근데 2015년만 해도 집권 3년 차였잖아요. 3년 차 이제 넘어간 근데, 거죠.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때까지도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건들 얘기잖아요. 기밀 문건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진짜 없었나요? 네, 최순실 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씨가 헌재에 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미리 받아봤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상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인선안, 중국 특사단 자료, 그리고 국무회의 지시사항, 한미 정상회담 관련 문건 이런 게 다 넘어갔거든요. 국가정보원의 인선안. 네네, 그렇습니다. 이 최 씨가 이 문서를 넘겨줬다고 하는 정우성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통화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2천 건이 넘습니다. 그 외에 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쟁점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부인했던 루머,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청와대에서 구슬 한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뭐 정유라 씨가 딸이다 이런 이제 루머들을 부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탄핵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국회 측이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사실상 대기업의 돈을 뜯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일절 하지를 않았고요. 혹시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또 세월호 7시간 전혀 언급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그런 보수 언론인을 인터뷰 상대로 고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제 인터뷰는 이 헌재 심판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전을 앞두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어제 인터뷰 관련해서 좀 더 따져볼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사실은 코너 진행을 해보죠. 네. 네, 다시 사실은 코너입니다. 박세훈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 내용 조목조목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대통령이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숫자가 촛불 집회 숫자보다 두 배 넘게 많다. 네네. 제가 이걸 사실이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입니까? 네, 박 대통령이 아마 이 숫자를 보고 그 네.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청이 1월 8일 날 집회 인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촛불 집회가 2만 4천 명,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3만 7천 명입니다. 네. 근데 집계 방식이 좀 이상한데요. 촛불 집회는 광화문만 집계를 한 거고요.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 그리고 강남, 그날 두 군데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 숫자를 합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식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얘기처럼 두 배가 넘느냐 계산해 보면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두 배가 되지 않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집계 방식에 2배가 되려면 4만 8천 명은 넘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말이 많이 나오니까 경찰이 그 뒤로는 숫자 공개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탄핵 반대 집회 쪽에서 참가자 수를 좀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이 왼쪽 그림인데요. 대한문 네.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당시 주최 측이 15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해 촛불 집회 때 5차 집회거든요. 네. 그날 이제 150만 명이 서울에서 모였는데 그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훨씬 더 적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측의 과장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모르는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거의 거짓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거의 거짓. 네네.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좌파 인사로 낙인을 찍어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체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를 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룡 전 장관이 2014년에 박 대통령을 두 번 만났거든요. 네. 네, 지금 저 유 전 장관 모습이 나오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몰랐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지금 거의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 어떤 리스트는 봤는데 네. 그게 이런 문학의 그 인사들 구분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인 줄은 몰랐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네. 이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아니면 뭐 문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실무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수고했습니다. 네.